기어코 드디어 이제서야 놀랍게도 진짜 가지로한테 쏠킬 당했거든요. 가지로한테 죽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. 자, 저 지금까지 없었어요. 자, 이렇게 되면은 이재동 선수가 한마디 할 수 있죠. 너네 뭐하냐? 뭐하냐? 네. 나 혼자. 나 혼자 여기서 체크할 때 너네 뭐하니? 이기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건데! 자, 원인 도저히 줬어요! 어디서 어디지? 지금 찾고 있어요. 어디지? 메로 졌죠. 가져왔어요. 예, 자, 토치가 4만이 넘었고요. 거의 다 먹었다는 거죠, 이거? 네, 지금 이거 가지고. 도저 냄새. 몇 자리와 도라툴! 이렇게 막! 자, 도태용! 이게 키오스 저도 예전에 많이 하다가 또 오랜만에 한 건데 이벤트를 통해서 다시 좀 열심히 했어요. 키오스의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되게 빠져들게 돼서 이게 재밌어요. 재미있고 맵도 다양하고 네. 맵마다 승리의 그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히어코 드디어 이제야 놀랍게도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이 사이가 맨날 갑자기 저를 공중에 띄워가지고 얘가 예. 가둬놓아가지고 감옥에 예. 왜 자꾸 원작 선수는 도재욱 선수를 감옥에 자꾸 집어넣을까요? 아, 그게 진짜 잘못했어요. 같은 편인데도 그게 느껴져요. 둘의 관계가